이렇게 정치권의 시계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후보들이 뛰어야 할 전국의 운동장, 그러니까 선거구 무효 상태가 나흘째 벌써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정치 신인들이 법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이 서울 행정법원을 찾아가 소송을 냈습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건 법을 어긴 것인 만큼 빨리 선거구 획정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정치에 신물난다 경시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신인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부산에서는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의정보고서 발송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오는 13일까지 유권자들에게 의정활동 보고서를 돌리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예비 후보는 선거구가 무효화됐다는 이유로 홍보물 돌리는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리익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만큼 아예 총선을 미뤄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 상황은 갑갑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낮 여야 당대표를 만나 지역구 의석수를 지금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예비 후보들의 소송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구 획정 지연을 낙선 이유로 들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